제재는 5살이다. 제재는 상상력이 뛰어나고 호기심도 많으며 순수한 아이이다. 마음속으로 노래를 할 줄 알며 작은 새를 키우고 동물원도 만들 줄 안다. 장난도 심하고 집구석도 많이 혼난다. 그리고 자주 매를 맞곤 한다. 그때 제재의 마음을 달래주고 친구가 되어주는 라이오렌즈라고 민기뉴가 있다. 제재는 자신이 재수없는 아이이고 악마의 자식이라 생각했다. 말썽꾸러기여서 주변 사람들이 미워한다고. 그래도 그런 제재에겐 글로리아누나, 학교빠인 샘, 동생 루이스는 제재를 인정해주고 좋아했다. 크리스마스 때 제재는 신발이 비어있는 걸 확인했다. 선물이 없다. 매우 실망하였다. 제재가 실직자인 아빠의 소리였다. 난 가난뱅이 아빠가 싫어. 장난도 심해 매를 많이 맞긴 하지만 제재는 마음이 여리다. 아빠에게 했던 말이 죄송해서 크리스마스 날 다투다키 돈을 들고 나간다. 돈을 벌어 외국 담배를 사서 아빠 드리려고. 제재는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다. 박쥐이다. 이 박쥐가 아니라 차에 뒤에 매달려고 하는 걸 박쥐라고 한다. 포르투갈 사람의 차에 다가갔다. 살금살금 다가가 그의 차 뒷바퀴에 올랐다. 하지만 들켰다. 차 주인 포르투갈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 그와의 만남은 어린 제재에게 인생의 멘토였다. 제재는 아빠를 위로해주고 싶었다. 제재는 노래 부르기를 좋아했다. 아빠 앞에서 노래를 불렀다. 그냥 아빠를 위해서 철없이 불렀던 노래 아빠한테 주거라고 받았다. 제재는 풍선을 만들고 싶었다. 그런데 누나가 밥 먹으라고 소리쳤지만 풍선을 계속 만들자 누나는 풍선을 찢어버렸다. 그래서 누나에게 욕을 했다. 누나에게 주거라고 받았다. 제재는 따뜻한 가족이 필요했다. 포르투가에게 아빠가 배워달라고 한다. 제재의 마음이 안타깝다. 포르투가는 제재에게 친아빠가 배워줄 수는 없지만 친아들처럼 대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마음의 의지가 배워줬던 포르투가는 기차와 충돌을 죽게 된다. 그의 죽음은 제재에겐 어린 나이에 차마 겪을 수 없는 커다란 슬픔이었다. 제재를 진정으로 사랑해준 친구이자 아버지이자 마음의 안식처였기 때문이다. 제재는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 제재는 재수없는 아이가 아니었고 마을 사람들이 이뻐하는 소중한 아이였던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해주고 위로해준다. 5살 제재는 어린 나이에 큰 슬픔을 겪고 성숙해간다. 철이 드는 건 뭘까? 재미없는 것 같다. 마음속으로 키웠던 상상의 작은 새는 날아가고 이야기를 나누었던 라임 오렌지 나무 민기류는 꽃이 폈다. 순수하고 여린 감수성이 풍부한 제재는 아픔과 슬픔을 통해 성숙해간다. 우리는 제재의 5살 인생을 생각하고 느끼며 우리도 커간다.